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로보트의 옵세시브 드라이버를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풀톤 OCD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옵세시브 드라이브는 수많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아날로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힘있고 거친 사운드, 공격적인 미드레인지, 강력한 로우엔드를 제공하며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역시나 두 개의 페달을 한 케이스에 넣어 부스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글 스위치를 통해 체인 순서를 변경하여 게인, 볼륨,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노브를 통해서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하여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더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같은 컨셉의 이 뭐랄까요? 이 메인 심장만 다르고 그죠. 달려 있는 나머지 기능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사운드, 그 드라이브의 질감을 충실히 재현을 하면서도 그 오리지널 페달에서 이 느낄 수 없었던 다재다능한 컨트롤을 포함을 해서 좀 더 사운드 바리에이션을 넓힌 페달 시리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부스터, 부스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보이스, 드라이브의 음색을 변경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웜 오디오의 ODD 그렇죠. 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이게 버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맞아요. 댓글에도 어떤 분이 이 버전 몇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OCD의 특성을 잘 아는 연주자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운드를 들어보겠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의 OCD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OCD라는 페달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자기 취향이다 하면 OCD를 딱 덜어내고 나서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사실 ODD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OCD라는 페달은 사실 굉장히 흉폭한 맞아요. 페달이거든요. 근데 ODD는 그 흉폭한 애를 발톱이고 이빨이고 다 뽑아갖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밥이 나는데 꼬다리를 다 뺐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거세당했다. 거세당하고 가시를 다 뭐 그런 식으로 잘라냈다 했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쳐냈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친구는 그죠? 지금 치는 순간 나오네요. 나오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자, 요거는 OCD 저거니까 이건 일단 드라이 끄겠습니다. 네. 드라이 끄고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싸죠? 그죠. 맞네요. 알고 있던 사운드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맞네요. 이건 맞네요. 여러분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흉폭하죠. 되게 흉폭하고 어쩌면은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OCD 원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OCD를 잘 쓰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OCD 지금 드라이버가 어디 있을까요? 12시 했습니다. 네, 이거 한번 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이게 OC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 소리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풀 나름 잡아놨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소리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잡아놨어요. 이거 좀 나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OCD는 풀 게인을 써버리면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무대에서 귀 아프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이거 했을 때 정말 멋있는 소리가 나요.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듣는 내내 맞아 이거지라는 생각이 그죠? 계속 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풀톤의 ODD도 OCD라는 타이틀을 떼고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페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OCD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죠, 우리가 빠져있죠.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저희가 알고 있는 버전이 몇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OCD의 사운드 굉장히 잘 재현한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글을 위로 이게 이 소리가 참 좋아요. 지금 이 톡을 올리니까 이 그로버트의 색깔이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OCD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리면은 잘 쓸 수 있어. 이거는 어쩌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톡을 올리니까 배면함의 느낌이 또 조금 나거든요. 물론 배뮤람의 그 트레블로브를 엄청 많이 올린 그 사운드긴 하지만 제가 OCD를 가지고 있을 때 팬더 스트랫을 이제 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뭐 쓰기 나름이긴 합니다. 여러분 쓰기 나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OCD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쉽게 쓰시려면 험버커 픽업 조합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커스텀 계열, 깁슨 커스텀 계열이랑 되게 잘 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336 네. 맞나요? 그 작은 세븐 네. 336이나 339. 네, 그 기타랑도 되게 잘 붙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슈퍼스트랫으로 가면은. 마호가니 바디의 험험이나 험싱 험으로 돼 있는 기타들에 붙였을 네? 때 좀 되게 이쁘게 잘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OCD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트래블 이 하이 영역대가 워낙 그 찌르기 때문에 싱글 이 픽업으로 가면 너무 극대화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상태에서 앰프만 바꿔 볼 건데요. 네. 마셀로 가잖아요. 아마 네? 귀가 아플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는 거죠. 내가 알고 OCD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 그 지금 싱글보다는 그나마 이제 뭐 물론 팬더 언버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똑같이 리어 픽으로 가서 하이가 더 올라갔지만 그래도 험버커 픽업이 좀 낫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게인 조금 줄게요. 네. 일단 한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샬 게인입니다. 여기서 네. 게인 부스터를 쓰는 거죠. 네. 사실은 OCD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향수에 적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오. 이 그로버트라는 브랜드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최대한 잘 복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현대적으로 추가를 함으로써 연주자들이 어떻게 하면 무대 혹은 스튜디오에서 편하게 이펙터를 사용을 할까,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페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옵세시브 드라이버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대로 했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했고 그 계속 뭐 설명을 드렸지만 OCD 페달은 원래 그렇게 친절한 페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써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쭉 계속 버전 초창기 버전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불친절한 그 친구를 잘 오르고 달래서 자신들만의 톤으로 만드신 분들이 지금도 OCD를 그죠.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앰프 게인을 같이 운용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이펙터와 이펙터들 사이의 체인을 이제 OCD가 들어갔을 때 극강의 매력이 드러날 수 있는 체인을 이미 완성하셔서 이 셋이 굳어버리신 분들은 또 OCD를 빼면 그 소리가 또 안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OCD의 매력을 확실하게 그 공부하고 분석하신 분들은 OCD를 계속 쓰세요. 실제로. 근데 OCD를 이제 복각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도 좀 생각을 못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복각이 나온 마당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그럼 나 오리지널 OCD가 되게 궁금하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셔도 사실은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약간은 자신이 있는 게 생각보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향이 맞으면 정말 베스트 페달이에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취향이 맞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쓰는 거지. 맞아요. 신규 유저가 OCD에 들어갔을 때 그 당황스러움은 아마 그 현재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페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가질 수도 많아졌고. 그랬을 때는 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톤노브를 따로 만지진 않았어요. 네. 마지막 톤노브만 잠깐 만질게요. 제가 한 줄 평도 드리긴 했지만. 깎아볼게요. 네, 깎아볼게요. 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도 OCD는 뒤에 이 소리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잘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고 OCD 그 뒤에서 개인이 적던 안 적던 간에 이 피킹 뉘앙스에서 쫓아오는 뒤에 박살나는 소리 저는 박살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뭐 다른 페달들은 뭐 자글자글 이러잖아요. OCD는 박살나는 소리거든요. 이 뒤에.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맞으면 얘가 훨씬 더 컨트롤하기 좋아요. 그리고 기능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OCD 페달을 추억하신 또 저 같은 버전 1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OCD 그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기능이 네. 많고 훨씬 더 무대 친화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유저 친화적이기 때문에 요 페달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페달 고민될 때 그로버트를 기억하자. 이 새로운 드라이브 페달의 강자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큰 기대 없이 만났던 브랜드인 건 사실인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펙터를 잘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을 위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9, 9.3.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추억에 젖어봤던 시간이고요. 네. 다음 시간 요런 스타일의 드라이브 페달, 크로버트의 또 다른 페달을 저희가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